반드시 이겨야 하는 Ladies and gentlemen, from the magnificent Cadillac Arena, 라이트 입장에서는 눈부가 올라오길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We are now set for the next fight of the night, and it is an opening round match in the Road FC Openweight Grand Prix Tournament presented to you by Xiaomi. 马上就为大家带来的是小米路的FC国际综合格斗大赛0477第二部分第一组男子无限制级八强赛大奖赛的比赛。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He is a judo practitioner. He stands 183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148.6 kilos. His veteran's record stands at 16 victories opposite 4 defeats. He represents the Lungu Academy, fighting out of Romania. Please welcome Alexandru Ugă. 부전급 그랑프리 8강전 출전 선수입니다. 루마니아의 알렉산드루 룬구입니다. 183공분 体重 148.6公斤, 来自 루마니아. MMA 종합 格斗战绩 16승 4负, 擅长 柔道, 来自于 룬구 格斗训练营. 他就是 来自于 루마니아의 轰炸机, 曾经 KO过 Mighty Mord Alexandru Rengu. 마이티 모를 잡았던 경험 있는 알렉산드 룬구 선수입니다. He is a taekwondo practitioner. He stands 175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126.5 kilos. He also is in possession of a veteran's record of 16 victories opposite 6 defeats. He represents the Barnett Taekwondo Academy, fighting ou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 is Chris the Huggy Bear. 태권도 사범님이자 공인 5단, 비보잉까지 할 수 있는 미국 귀요미입니다. 바로 크리스 바넷입니다. 바네이트 태권도 格斗 训练营. 他就是 태권도 공인 5단, 태권도 전사, 来自 부장급 그랑프리 8강전입니다. 그 선수의 체중을 합치면 거의 300kg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룽구 같은 경우는 판정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기든 지든 2라운드 안에 다 끝나거나 끝내거나 하는 선수거든요. 1라운드 초반에 어떤 기세 싸움, 저돌적인 움직임을 바넷이 어느 정도 막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르 룬구 대 크리스 바넷의 무제한급 그랑프리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 번도 판정으로 가보지 못했었던 알렉산드르 룬구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스텝을 한번 내봤었던 크리스 바넷. 중량감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빠릅니다. 역시 크리스 바넷. 네. 소리가 찰지게 로킥이었습니다. 이번에 로킥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바깥쪽으로 돌아주고 있는 크리스 바넷. 바넷 입장에서 몰릴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룽구가 워낙 접근전에서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거리를 잡고 약간 아웃파이팅으로 초반에 나서고 있는 크리스 바넷입니다. 네. 이번에 로키 이후에 아직 킥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사이드로 돕니다. 바넷 다시 로키. 바넷 선수의 스피드를 이제 룽구 선수가 조금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게 보이네요. 네. 네. 그 킥에 아직 반응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 뒤돌려치기 나올 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150kg이 지금 위쪽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훅 걸고. 네. 백마트를 타나요? 나올 수 있나요? 아, 매달리나요? 오, 매달렸습니다. 와, 둘 다 대단합니다. 네. 와, 150kg의 선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와. 오, 네. 아. 포지션 역전입니다. 크리스 바넷 그쪽에서 자 파운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바넷은 들어서 빠져나왔는데 룬구는 아직 대응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파운딩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요. 크리스 바넷. 아, 자, 룬구.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바네시 아주 침착하게 파운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자 호두크 가격은 계산 안 되겠죠. 너무 움직임 없는데요. 네. 지금 전혀 일어날 그게 안 보이는데요. 데미지가 크게 없더라도 네. 움직임 너무 없으면 심판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판의 재량이고요. 네. 자, 뒤쪽에서 자, 바넷이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기회를 잡아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네. 네. 룽구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바넷. 바넷에서 카운트 계속 들어갔는데요. 이상하게 마무리입니다. 크리스 바넷 승리. 1라운드 TKO 승리 거둡니다. 룽구의 매미를 봤는데 네. 한철이었습니다. 와, 피즈 동작이죠. 네. 저 팔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바네시 잘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네시 잘했죠. 네. 매미도 전 세계 가장 큰 매미였습니다. 15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뒤쪽에서 매달렸었던 매미였는데 네. 울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 개구리 자세가 됐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잘 빠져나와서 경기를 뒤집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뒤돌려 체계가 나올 때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 백 마운트까지 뺏기는 듯 했는데 허리를 이제 세운 거죠. 세워서 이제 밑으로 털어뜨렸고 룽구를 그 이후에 이제 룽구가 사실 저은 몸에 일단 누우면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바넷이 파운딩 연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크리스 바넷. 올리 톰슨 나와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룽구는 뭐 기록이 말해주듯이 2라운드까지 3라운드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의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요. 아, 잠시 참아왔던 흥을 이제서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김승현 해설은 패드로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승까지 결승까지 갔습니다.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리스 바넷 무장 그랑프리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부상의 염려도 없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뭐 훈련 중에 다치지만 않는다면 네. 이제 역시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문구도 또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네.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렇게 터덜터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리스 바넨 무제한급 그랑프리 준결승 진출차가 가장 먼저 확정됐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 바넷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리 톰슨 대 덩 차오롱의 무제한급 그랑프리 8강 두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